성경 실록 221권 성적 19년 11월 3일 M술 첫 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 1년 삼불사리기를 전 대사관 권중린이 대관에게 청촉한 죄는 유리 태 50에 5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한등을 감하기를 명하였다. 성적 실록 222권 성적 19년 11월 3일 M술 두 번째 기사 경주에서 경기 전마 별감인 예빈씨 정윤사하의 단자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전 감목조주에 이르기를 목장이 있으면 수령이 이를 겸한다 하였으나 목사 부사는 겸하지 못한다는 글이 없는데 이제 홀로 판관남 겸하고 목사 부사는 겸하지 아니한 때문에 감목의 임무가 가볍고 검거가 허술하니 몹시 불편합니다. 참컨대 아랜바에 의하여 여러 도에 목장이 있는 곳의 목사와 부사는 모두 감목을 겸하게 하여 그 임무를 중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성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 등이 좌절을 올려 아뢰기를 임사홍이 묵묵하게 진소하여 대관을 나무라고 욕하며 논박을 저지하려는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 전교를 받들고 힐문할 때에 미처 쓰는 이치에 궁하고 말이 막힘을 스스로 알면서도 항거하고 굴복하니 법으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인데 이제 명하여 전혀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전교하시기를 그 아비의 억울함을 펴려고 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나 억울한 바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비를 위해 억울함을 펴려고 하면서 대간을 꾸짖고 욕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간은 전하의 귀와 눈인데 꾸짖고 욕하는 것은 바로 전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일의 중론을 널리 채택하여 곧 출국하게 하셨으니 신들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법을 쓰기를 굽히지 아니하심으로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르게 다스릴 것으로 여겼는데 며칠이 못되어 갑자기 용서에 면하게 하셨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차례의 한문으로서 임사홍의 무상한 죄가 징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부가 서로 어긋납니까? 죄가 임사홍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법을 행하지 아니함 이와 같으면 죄가 임사홍보다 가벼운 자는 장자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이를 버려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신등은 두렵건대 간택한 죄를 바로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악함이 자라서 개탄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유사히 명하여 공문을 마치게 하시고 그 죄를 쾌히 차단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이어서에 무난하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미 등이 좌절을 올려 아뢰기를 신등은 요즘 임성이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대간을 꺾고 욕한 줄을 가지고 여러 번 상소와 좌자로 아뢰었던 바 명하의 영도는 이상과 이정부 육조 한승부 홍문관을 불러 의논하게 하신 것은 임상의 죄가 중함으로써 널리 의논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의논에 참여한 대수 여러 신하가 모두 말하기를 임상이 임금을 속이고 임금을 욕하고 임금을 원망한 죄는 공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자 명하의 본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는데 임상이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면서 항거하고 승복하지 아니하므로 본부에서 출국하기를 아뢰어 청하였던 바. 또 대신들과 의논하여 논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또 논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일을 가지고 아뢰어 청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전에 임사홍을 공문한 것은 대신에게 수의한 것이고 오늘 임사홍을 논하지 말게 한 것도 대신에게 수의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의 의논에 임상의 죄가 중함으로써 공문하기를 청한 것은 대신인데 오늘의 의논에서 임상을 논하지 말게 한 것도 대신입니다. 같은 대신인데 의논하는 것이 앞뒤가 다름이 있으니 만약 임상을 죄가 없다고 하면 전일에 공문하기를 청한 의논이 잘못이며 임상을 죄가 있다고 하여 공문하기를 청하였으면 오늘의 논하지 말라는 의논이 역시 잘못입니다.
임성이 이제 불경한 죄를 범하였으니 죄의 경종은 대신에게 의논한 뒤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밝게 아시는 바인데 반드시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은 고김과 더불어 함께하는 뜻입니다. 대신이 되는 이는 마땅히 공의를 세워서 전후의 의논이 한결같아야 가한데 이제 의논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임성을 죄가 없다고 하여 논하지 말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만약 죄를 다스리면 마땅히 불경한 죄를 받을 것이므로 논하지 말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혹시 임성이 글과 말 사이에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서 발하였다고 하면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희롱하는 말도 오히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임금 앞에 상소한 말이 어찌 생각 없는 오착으로 발하였겠습니까? 임성이 처음에 불경한 말로 상소를 지어서 대관을 꺾고 욕하였는데 신등이 논박하는 점에 미쳐서도 오히려 꺼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상소를 지어 임광지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려 무술년에 취액한 옷관을 허물하여 엄으로 간진의 꾀를 행하니 이는 옷관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임금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재주를 믿고 교만하여 조정을 없인 여기고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록 용렬하고 어리석은 일하고 이라도 알 것인데 어찌 대신이 알지 못하여서 잘못 의논함이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대신에 의논을 옳다고 하지 마시고 임성의 주의를 바르게 다스려서 국인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하였는데 그 끝에 어서로 쓰기를 그 아비를 위하여 죄에 저촉되었으므로 내가 용서하는 바이다 하고는 윤하지 아니하였다. 3부의 사례기를 아비를 위해 억울함을 표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고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신자의 큰 죄인데 한 집안의 사사로운 일로서 조정의 공정한 법을 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임사옹이 만약 조금이라도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뜻이 있으면 내가 어찌하여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임사옹이 무술년에 죄를 얻은 까닭으로 옷관을 허물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금의 상소에 거짓 음사를 들추어서 법을 집행함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등의 말로서 대관을 욕하였으니 이는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상의 죄가 이와 같이 큰데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징계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무술년의 일은 임광재의 상소 중의 말인데 이로써 임상을 제지할 수 없다. 이리 대체에 관한 것이므로 윤회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성전실록 222권 성전 19년 11월 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대비의 자질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내 병이 이미 나았으니 번거롭게 문안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자지가 은근하심으로 내가 감히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주 왕래하지 못한다. 또 내가 문소전 여는 전두 전에 직접 제사하려고 한 것이 오래되었으나 대비께서 편찮으심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미 나으셨으므로 동짓날에 직접 제사하려고 하니 모든 일을 갖추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호가와 사례기를 신등이 전 일에 연말소는 황주 목사로 갈린 지 아직 해를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전주 부윤으로 제수하였으니 법에 적당하지 못합니다고 아뢰었던 바곧 이조에 명하여 그 까닭을 상고하게 하셨는데 이제까지 가부가 없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제 수령으로 갈린 자는 기년 안에 외임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아니한 수령이 오랫동안 외방에 수고하였는데 겨우 집에 들어오자 또먼 땅에 임명해 보내면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을 세워서 내 집과 외집을 번갈아 쓰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윤말소는 황주 목사가 되어서는 가족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왔고 이제 또 전주 부윤이 되었으니 어찌 가족을 데리고 가는 곳인데 무엇이 괴로움이 있겠는가? 이미 괴롭지 아니하다고 하면 비록 기년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내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겠는가? 만약 윤말소의 사람됨이 전주 부윤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말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약 기년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옳지 못하다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윤말씀의 사람됨이
관부를 다스리고 빈객을 응접하는 데는 넉넉하나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직무에는 아마도 합당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관부가 허물어지면 수리하는 것이 어찌하여 옳지 못한가? 만약 백성을 다스리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한갖 주전을 꾸며 빈객을 즐겁게 하는 것만 힘쓰면 패단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감사가 어찌 편출하지 아니하겠는가? 윷말손이 이미 전에 여러 번 수령을 지냈으나 편출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전주부윤이 되지 못하면 이는 앞길을 패하는 것이니 그 원통함이 어찌 적겠는가 하였다. 김호가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예빈 씨 여정으로 장모 잠모가 된 자가 죄가 있어 제명되었는데 형조에서 본시의 여종 부합으로 채웠으나 곧 보내지 아니하므로 형조에서 실의를 매질하자 예빈 씨 제조 한치례가 와서 아뢰니 임금이 형조 난관을 취국하도록 명하였는데 판서 정문영이 수교에 의가에 와서 아뢰기를 수교가 이와 같은데 예빈시에서 곧 보내지 아니한 때문에 그 서리를 매질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난관을 국문하지 말라 하였다. 한치례가 또 와서 아뢰기를 성화 21년에 전교 내 예빈시 노비가 몹시 잔패하므로 소복될 때까지는 다른 역을 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잔모로 정한 여종 부합이라는 사람 나이가 겨우 18살인데 어찌 양자많은 일을 알겠습니까? 형조에서 이름을 써서 보내도록 독촉하였지만 신은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종원에서 부합을 불러서 양잠할 만한가 아니한 것을 살펴보라 하였던 바 승종원에서 불러보니 과연 나이가 어려서 양잠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이었다.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양잠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이름을 써 보내도록 독촉하였는가 하니 정무영 등이 아뢰기를 영의정 윤필상이 편지로 청탁하였기에 신당은 생각하기를 양잠할 만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보내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지만한 데 이르렀다는 것으로 대죄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만약 영의정이 편지를 통하여 청하였으면 어찌 정직한 대신이라고 이럴 수 있겠는가 하고 이날 전교하기를 부활을 잠모로 삼았던 곳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지만은 죄인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말이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7일에는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여 임성이 주의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반갑 내 언석이 신이 수륜간 때 반갑입니다. 3년간 같이 있었던 가들과 항상 신의 집에 내왕하였는데 하루는 와서 말하기를 딸 자식 부합을 잠모로 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신이 인정으로서 부득이하여 편지로 형조판서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내 언석은 지금 문소전 반감이 되어 가난이 막심한데 신이 어찌 뇌물을 받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다만 부합이 잠모에 합당한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청하였으니 신이 참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양잠의 이런 정성이 아는 바이요. 요즘 양잠을 삼가지 아니하여 뽑은 실이 당사 같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잠모로서 능한 자를 가려서 양잠하게 하였는데 내 은색이란 자가 정승에게 청하자 정승이 인정으로 청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만 내 은색은 생각하기를 땀이 잔모가 되면 누에 고치를 훔쳐서 이의를 취할 수 있고 또 본시의 고역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겨 정승에게 청한 것이다. 그를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영안도 양전 순찰사 이의극정이 와서 복명하고 이내 아뢰기를 남도 질도사 여자신이 말하기를 본도의 우호와 평사를 모두 혁파하였는데 평사는 서기를 맡았으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군기 사변을 치게 하는 등의 일은 무신이 오로지 맡기가 어려울 듯하니 반드시 평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니 신의 생각에도 다시 세우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인차 외부는 실로 이는 적이 오는 길이므로 다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해사는
병마가 고단하여 야인을 접대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겨 강변에 성벽을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신은 아마도 병경의 혼돈이 이로 말미암아 생길 듯합니다. 이는 신이 눈으로 본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다만 도내에 경작할 만한 빈 땅이 얼마나 있던가 하자 이 극성이 아뢰기를. 경흥, 홍흥, 문천 등 고을에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경흥은 사람이 적어 방어가 지극히 허술하니 이제 들어가 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적당합니다. 그리고 홍문은 민호와 일리가 매우 적으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동지이다. 임금이 문소중과 연원전에 친히 제사하였다. 이어서의 문안하고는 이내 표리를 올리고 창경궁에 돌아와서 이내 왕 대비전에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자근이 와서 아뢰기를 연필상은 수상이 되어 형조에 청탁하였고 형조에서도 그 말을 들어주었으니 청건대 모두 공문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제수한 한승판관 이전은 일찍이 합천군수가 되어 정사하고 돌아왔으니 법으로는 도로 외직에 제수하이 하는데 이제 경직을 제수한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신릉이 듣건대 최흥손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마전 군수가 된 것은 오로지 이치 김미 등이 정자숙을 비호하여 빈약한 고을을 면하게 한 때문이다라고 하며 원망을 법사에 돌린다고 하니 너무나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대저 외임을 제수하는 것은 그 사이 당상관이 개청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전교가 있었는데 손집경이 진주 교수가 되자 성경관이 당상관이 개청하여 머물게 하여 다시 전적이 되었습니다. 법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또 허물어뜨리니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편지로 청탁하였다 하더라도 제사의 노비로서 다른 사로 역을 옮긴 자는 연고가 있으면 그 사에서 채워 정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는데 그가 청탁한 것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손집경은 사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머물러 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정사는 사직 창가 등의 원서를 관하에 제출하던 일이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사관원에서 계달한 바로 인하여 전교하시기를 새로 제수한 한승판균 이전을 법에 의하여 외임에 사용하라고 하셨으니 신등이 명령을 듣고 항공함을 거머쥐 못하겠습니다. 이전이 전에 합천군수가 되었을 때 이미 3년을 지났고 마침 병이 위중함에 이르자 감사가 본조에 점의하여 개최하였는데 그 뒤에 병이 나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벼슬의 제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아는 바인데 연고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예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태종 대왕의 외손인데 사람 됨이 매우 정직하고 이제가 있으며 전에 형조 정랑이 되었었고 또 전라도사가 되었는데도 모두 성적이 있었으므로 신등이 아껴서 이벼슬을 제수하였던다. 이제 사관원에서 농기하는 것 하였는데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신등의 뜻을 알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저미는 잡된 공문서를 접수하여 다른 관서로 보낼 때 등사하여 부본을 남기지 않고 주된 공문서에 직접 첨부하여 보내던 일이다. 이제는 관리의 재질이다. 성적은 명성과 공적이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측과 집이 김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예결하여 듣건대 정은 이 자근이 와서 아뢰기를 최흥손이 이미 마전군수가 되었는데 어째 중간에 바뀌었는가에 그 까닭을 듣기를 원청합니다라고 하니 정교하기를 아이들이 그 집에 피우하였는데 주인이 수령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편히 있지 못할 것은 내가 염려한 때문에 바꾸게 하였다고 하셨다 하기에 신등이 곧 장녕 황사효로 하여금 이 뜻을 가지고 아뢰게 하였던 바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2, 3일 후에 김미가 경연에서 이를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아뢰었는 까닭은 최흥순이 반드시 마전군수에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뒤에 사람이 이를 빙자해 나쁜 풍습이 이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자 상상께서 특별히 도로 마전군수로 제수하게 하셨습니다.
요즘도 근데 최흥손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치과 김미가 인친인 까닭으로 정자숙을 비호하려고 하여 빈약한 고를 맡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나를 가게 한 것이다고 한다고 하니 이측의 사촌 누이는 정자숙의 아내가 되었고 김미는 정자숙의 오촌 조카입니다. 만약 친척으로 말한다면 최흥순도 이측의 육촌입니다. 신이 만약 정자숙을 위해 비호하려고 한다면 최흥순은 홀로 친척이 아닙니까? 신 등이 법사에 있으면서 어찌 한 집안 친소의 사사로운 뜻으로 조정의 큰 정사를 더럽히겠습니까? 다만 인물이 못난 것으로 인하여 인망이 차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이와 같이 의심하게 하였으니 비음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장녕 황사효와 권경리도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법사에 대죄하고 있으면서 공의를 널리 거두어서 위에 계달아 하는데 말하는 바가 혹시 사사로움이 있으면 비록 대사언이나 집의 말이라 하더라도 어찌 감히 듣고 따르겠습니까? 최흥순의 일은 공론에 오른 바입니다. 최흥순의 말이 이와 같이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찌 한 사람 말로서 비엄할 수 있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상은 안호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거기에 생각하건대 삼공은 지위가 백류 중에 높아서 일국의 본보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이는 마땅히 자신이 먼저 예의 염치를 조창하여 온 세상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필상은 자신이 만백성이 함께 우르르 보는 지위에 있으면서 몰래 부합의 간청을 듣고는 공공연히 창탁하여 함부로 잡무를 정하였으니 염치가 땅을 쓴 듯한데 수상이 된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사심이 없는 일이라고 하셨으니 신등은 거기에 의혹됩니다. 형조 당상을 이미 유사히 회부하여 공문하게 하였으니 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께서 이미 통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탁한 것과 들어준 것은 진실로 경중이 없으므로 죄는 같은데 벌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등은 아마도 후세의 전하께서 법을 적용하시는 것을 엿보는 사례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외방 교수의 임무를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피하기 때문에 연구를 칭탁하고 면하기로 꾀하는 자가 책의에 준하여 소용하지 아니하고 소용할 때에는 도로 교수로 재수한다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이제 손집경은 이미 진주 교수로 재수되었다가 곧 전적으로 재수되었습니다. 가령 사유에 합당한다고 하면 진주도 한도의 큰 고을이며 옛날에 인재 연수라고 이끌었는데 어찌 내외를 구분하여 경종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손집경은 구두를 조금 알지만 별로 사표로서의 명망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함장의 열에 두어야만 하겠습니까? 다만 이루어진 법을 허물어 뜨릴 뿐이며 후일에 외임을 면하라고 엿보는 자도 반드시 이것으로서 핑계를 삼을 것이니 장래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윤필상의 청탁한 줄을 빨리 공문하고 손집경을 교수의 직임으로 환차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시면 다행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어찌 이 작은 일로서 큰 정성을 나무라겠는가. 손집경의 이름 마당이 따르겠다 하였다. 사관원의 싸래기를 편지를 통하여 간청한 것이 비록 소관에게 있어서도 감히 할수 없는 바인데 윤필상은 수상으로 쌓였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어제 이전에게 경직을 제수한 것이 적당하지 못함을 아뢰었던 바 법에 의하여 외임에 제수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제 듣건대 도로 경직을 제수하였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승진은 이조의 뜻을 말해주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사람마다 수령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고를 칭탁하고 면하기를 꾀하는 법을 세웠는데 전번에 박미가 이천부사를 사면하고 다시 광주목사가 되었고 권정은 광주목사를 사면하고 다시 장단부사가 되었으며 민효남은 밀양부사를 사면한 뒤에 첨정이 되었는데 법사에서 탄핵하여 죄가 이조에 미쳤으니 이는 전례입니다. 이에 이조에서 이 사람을 잘못 썼는데 곧 위에서 변명하니 어찌 곧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법에 의하여 외적으로 소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연수는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함장은 스승이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이 앞서 경상도 관찰사 상숙이 진폐하기라.
1. 공사천의 도망한 사람을 허접한 것이 1년이 차면 실정을 안 것으로 논단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것을 물러나고 호수는 여가를 징수하고 전가사변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1. 전자의 형조에서 수교한 제1조는 백정이 스스로 서로 혼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고 제2조는 그 자망에 따라 적당함을 하여서 혼가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제3조는 백정이 스스로 서로 혼가하는 것이 드러나면 절린 색장 수령을 중하게 논제하며 사전을 가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관찰사는 도주로서 왕인을 대접하는데 이를 의논해서 결정한 가운데 제1조와 제2조는 거행하고 사전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한다는 사유는 삭제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면 이미 스스로 혼인할 수도 없고 또 자망으로 혼인할 수 없으니 법을 세운 것이 어긋납니다. 전례대로 평민과 서로 혼인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예를 지난 을사년의 흉년으로 인하여 외방의 선상을 관할 수령으로 하여금 전토의 있고 없는 것과 재산의 비난하고 부유한 것을 살펴서 정해보내고 일족에 나누어 거두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는데 이제 을사년의 예의에 의하여 한 달의 가물 두필 외에는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하며 어기는 자는 따로 조건을 세워서 엄금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형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제1조의 공사천에 도망한 사람을 허접하는 일과 제2조의 백정 혼가의 일은 진폐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제3조의 선상의 일은 거행하지 말며 다만 한달 가물의 두필 외에 함부로 거두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네 그대로 따랐다. 진폐는 폐단을 진술을 합니다. 역가는 사형하는 값이다. 사역하는 값이다. 왕위는 임금이 보낸 사신이다. 선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0일 신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선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0일 신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년 권경이가 아뢰기라. 요즘 덕근대 경상도 관찰사 성숙이 치게 하기를 수계 경찰관 등이 지나가는 곳은 고향이므로 위임받은 일이 너 조짐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관찰사는 도주로서 왕인을 대접하는 데 반드시 빈주예가 있어서 큰 허물이 아니면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은 치기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반드시 큰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청건대 공문학의 수산이 임금이 말하기를 관찰사가 계달한 바는 아무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륜이 말하기를 금년에는 일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을 뿐인데 이제 마냥 모두 개최하면 그를 대신하는 자의 앞의 자가 일의 앞뒤를 알지 못하는데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손님과 주임 사이에 차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칭탁한 것입니다. 청컨대 감사의겸으로서 그 경찰관을 모두 올라오게 하여 공문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헌납 이세경이 아뢰기를 윤필상은 수상으로서 잡무를 칭탁하였으니 대신에 채통이 없는데 전하께서 예로 대우에 특별히 내버려두고 묻지 아니하시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자 권경이가 아뢰기를 이세경의 말이 옳습니다. 청탁하는 것과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죄가 같은데 이제 형조는 군문하면서 특별히 윤필상은 내버려 두시니 이는 이른바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다는 것으로 적당한 처벌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권경이가 아뢰기를 윤말수는 사람됨이 전주부윤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황제 몫으로 관린 지가 1년이 차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외직에 소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말손 이전에 절도사 수령이 되어 모두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말하기를 황주 목사로 갈린 지 오래지 아니한데 갑자기 외임으로 재수하는 것은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고르지 못하다고 한 것은 가하겠지만 이제 말하기를 사람됨이 전주부윤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니 이는 사람의 앞길을 폐하게 하는 것이니 그 옳지 못한 것이 크다 하였다. 권경이와 이세경이 아뢰기를 사람의 수고로움과 편안한 것도 고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만약 사람됨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옳지 못하나 만약 수고로움과 편안한 것이 고르지 아니하다고 하면 마땅히 아랜바에 의야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21권 성종 19년 11월 1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2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가 월산대군 이정의 집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수 대우 친던 주방주 산국 거주 대내 진량 교지 관수로 비후주수 국지 등원 미행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우의정 노사신과 예조판서 유지가 와사르기를 인수 왕대비께서 병환이 나으셔서 황궁하셨으니 신자의 마음이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청컨대 하례를 행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내 마음은 하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관들에게 계급을 내려주고 경내에서 반사하려고 한다 하자 모두 아뢰기를 상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백관을 거느리고 먼저 대비 전에 하례한 뒤에 하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등은 처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러면 내일 경복궁에 나아가 하례를 거행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제 자지를 받들어 보니 이르시기를 더컨대 주상이 장차 백관을 거느리고 와서 하례한다고 하므로 마음에 매우 미안하니 원컨대 주상이 먼저 하례를 받은 뒤에 와서 문안한 것이 가하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만약 사체로서 말하면 마땅히 대비께 하례를 올려야 한다고 여기는데 자지에 불과하다고 하셨으니 또한 그 뜻을 어길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가하겠는가 하니 주화승지 이기난과 좌부승지 긴급금이 아뢰기를 자지가 이와 같으시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내일 대비 전에 문안하고 사사로이 하례를 올린 뒤에 백관의 하례를 받는 것이 정례에 합당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이 계남 등이 아뢰기를 상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고 헌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반사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효자의 지극한 마음은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어버이를 높이는 지극함은 한 나라로서 봉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영도를 이어받아 양전을 봉양한 것이 이제 20년이 되었다. 안식을 받들고 뜻에 순종하며 음식을 받들어 모시고 잠자리를 묻는데 감히 게르지 아니하였는데 금년 고래 인수 왕 대비께서 갑자기 작은 병환에 걸리시니 내 마음이 두려워 몸둘바를 알지 못하여 약이를 먼저 맛보는 것과 기도와 제사로 정성을 다하는 일에 그 극진함을 쓰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그래도 병환이 열거서 몸에 떠나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대궐 밖에 이어하시도록 하였는데 세 곳이나 옮기시는데 이르렀다. 그래서 영위가 점점 회복되고 시일이 오래되었으야 강량하신 데 이르러 지금 11월 13일 경복궁으로 환화하셨으니 이는 오직 하늘과 조종께서 묵묵히 도우신 소치이다. 내 마음의 기쁨과 우리 백성의 복은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이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을 당하여 관대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달 15일 매상 이전에 모반 대여 모반과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기를 꾀하며 구타하고 꾸짖는 것과 처첩이 지아비를 죽이기를 꾀하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기를 꾀하는 것과 고의로 사위를 꾀하여 고독과 연매를 쓴 것, 그리고 강도를 범한 것과 이리 국가의 강성에 관계된 것 외에는 일체 도류, 부처, 충군에 이미 배치된 사람과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과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모두 용서해 없앤다. 감히 유지전의 일로서 서로 고의에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처벌한다. 그리고 관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고 자궁인 자는 대가하게 한다. 아, 어버이를 받드는 것은 나한 사람의 지극한 증상인데 이미 약을 쓰지 아니하고 병환이 나으셨으므로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만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 하여 어찌 함께 더불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매상은 날이 셀 무렵을 말한다.
모반 대역은, 모반은 국가를 전복시키고 기도한 내란 자이고, 대역은 임금이나 어부의를 죽이고 종묘와 임금의 능을 파헤치는 것을 말한다. 모반은 시박의 첫 번째 죄다. 나라와 임금을 저버리고 적국을 따르는 것이다. 모반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한 내란죄인데 비해서 모반은 본국을 배반하는 외환죄이다. 성경시력 222권 성경 19년 11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어서를 내리기를 임원준에게 한 작업을 더하고 공이 큰 적장을 써용하게 하며 윤호, 허종, 홍상, 송영에게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게 하고 아마 한 표를 내려줄 것이며 윤필상, 홍은, 손순효에게는 각각 당표리와 승마 한 표를 내려주라. 그리고 내관 김효광에게는 한 작업을 더하고 활한 장을 안중경, 김초선, 김만수, 임의동, 이원내, 김여생, 문치에게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게 할 것이며 신훈, 이존명에게는 각각 승마 한 필을, 최치돈에게는 안장갑준 말한 필을, 홍자아, 한사문, 강거효, 내관 김숙선에게는 각각 암호 한 필과 활한 장을, 내관 김경선, 엄중 손에게는 각각 표피 한 장을 교자 시위 내관 송창 안철손 김극강 임계동 김옥년 함원근 조인존 최수연에게는 각각 높이 한 장을 차득참 송흠 김흥수 유집에게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라. 그리고 반공 춘나는 사약을 제수하고 반감에게는 면포 5필을 각 색장에게는 각각 면포 3필을 차비 내관에게는 각각 사마피 한 장을 숙냉차비 각 색장에게는 면포 5필을 사약 별감에게는 면포 4필을 주게 하고 이 숙생은 승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대비가 강령한 까닭으로 농공한 것이다. 적장은 적처의 맏아들을 말한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명하의 종제 이품이상에게 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중 19년 11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장령 황사효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공이 큰 적장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임원준의 적장은 바로 임사홍입니다. 임성이 요즘 불경한 주에는 죽어도 허물이 남는데 특별히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성상의 은혜가 망각한데 이제 또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정은 김봉이 와서 아뢰기를 임성은 전번에 큰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상이 요즘 국문을 당한 일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이미 많이 헤아려 산 것이며 또 오늘날에 이런 말할 것이 없다. 그대들은 모두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 이를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말을 하는가? 그러나 이는 결단코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황사효가 또 아뢰기를 오늘날 온상은 진실로 마땅하나 다만 임원준을 공이 크다고 한다면 가자와 또 상사를 더하는 것은 가하지만 임사원 기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김봉이 또 아뢰기를 임성은 전일에 큰 죄를 범하여 죽어도 허물이 남음이 있고 요즘 또 죄를 범하였으나 논하지 말게 하였으니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요한데 이제 또 소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만약 임원준을 공이 있다고 하면 후한상을 주는 것이 가합니다. 또 내관 김효광, 안중경, 김처선 등에게 모두 가자하였으니 환자의 직책은 쇠소하는 것뿐인데 이제 외람되게 높은 계급을 더하였으니 관작을 이처럼 외람되게 할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었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윤호를 대광 보국 숙록대부 영도령 부사로 임원준을 숙록대부 서하근으로 허종을 숙록대부 병조판서로 홍상을 광덕대부 당량비로 안경 안중경을 자헌대부 원성군으로 김효광을 자헌대부 장창군으로 윤말손을 가산대부 함안군으로 송영을 가산대부 도승지로 채스를 가산대부 대사승으로 김수손을 통정대부 전주부연으로 송흠을 가산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이숙생을 절충장군 용량미 대호군으로 차득참을 가산대부 부호군으로 임사홍을 절충장군 부호군으로 김흥수를 절충장군 부호군으로 우현손을 절충장군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감사합니다. 선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안부장령 황사유가와 싸래기를 이제 대비께서 강령하시니 신자의 형사로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반사하고 백관에게 계급을 더하였으며 이어 때의 시종은 환관과 의원도 모두 다 가자 하였습니다. 다만 임원주는 본래 행실이 없어 승록대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바인데 작은 공로가 있다 하여 계급을 더하는 것은 오히려 가합니다. 그러나 임사홍은 전에 이미 붕당과 교유하여 조정의 정사를 탕란하게 하였는데 이제 만약 기용하게 되면 마침내 나라를 그르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임사홍이 비록 나라를 그르친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그르치게 하도록 하는 이는 누구인가 하였다. 황사유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누가 나라를 그르치려고 하겠습니까마는 소인을 올렸으면 위태롭고 망함이 스스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약방제조 허종 홍상 성령이 임원준과 같이 수고하였는데 임원준만 적장을 아울러 소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사홍은 전일의 주에는 처벌이 그 자신에게만 미칠 뿐 아니라 법으로는 마땅히 가산을 적물하고 처자를 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비록 사직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공과 허물이 서로 준한 뒤에야 기용할 것인데 하물며 그 아버지의 공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을 기용하겠습니까? 하고 정은 김봉이 또 와서 아뢰기를 임사홍은 자신이 중한지를 범하였는데 이제 특별히 기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이어 때 시종한 환관과 의원들에게 모두 큰 벼슬을 더 하셨는데 비록 작은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직책인데 어찌 계급을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라 내가 어찌 우연히 헤아리고 싼 것이겠는가 생각한데 그대들도 깊이 헤아렸을 것이다. 아무리 여러 번 말하더라도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김봉이 다시 아뢰기를 가령 임사홍이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에 이미 죄를 범하였으므로 기용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아버지의 공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환관과 의원들도 마땅히 물품으로 상을 주어야 할 것인데 어찌 높은 품계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봉이 또 아뢰기를 임사홍은 전에 범한 죄가 심히 큰데 요즘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신등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서용하심으로 무리가 떠들썩하니 신등은 결망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인재를 가허하는 것은 오직 관작뿐인데 이제 높은 품계를 잡기와 환시의 무리에게 더하면 관작이 위람되고 가벼움으로 신등은 또한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대비를 위한 일이므로 무사람이 모두 기뻐하는데 그대들은 홀로 기뻐하지 아니하는가 하였다. 가 어느 사람 마음대로 부립니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안부대선 이 직등이 좌절을 올려 아뢰기를 임성은 본래 한 간산 소인으로 큰 죄를 범하였는데 상상 연애를 지나치게 입어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 변지에 귀양 갔다가 얼마 아니 되어 환을 내려주고 또 얼마 되지 아니해 직첩을 내려주었으니 성은이 이미 지극합니다. 이제 또 관직을 세수하여 조사의 바늘에 끼게 하였으니 신등은 임성이 무슨 공로가 있기에 이 은혜를 더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인수 왕대비께서 이해하실 때 그의 아버지 임원준이 시약한 공이 있어 특수한 은혜를 그 아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시약한 이가 임원준 한 사람뿐이 아닌데 임원준에게만 이처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임원준도 소인이므로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인데 이제 승록대부에 오른 것은 작은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임성은 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크고 악함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비록 큰 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사직에 관한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 전율이 주의를 가리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특별만한 공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임상은 전일 뜻을 방자히 할 때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세력이 패이지 아니하였는데도 붕당을 사기어 맺고 조정을 당란하게 한 것이 오히려 저와 같았는데 하물며 이제 세력이 바야흐로 승하고 간사한 꾀가 이미 익숙한 것이겠습니까? 요즘 상세에 불경한 줄을 전하께서 대신과 시종에게 의논하자 의논하는 이가 임금을 속이고 원망하고 욕하는 줄로서 다스리고자 했는데 전하께서 곧 의논에 따르셨으니 사람마다 마음이 쾌하게 여겨서 말하기를 임사홍의 악함은 마침내 베풀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정교를 내려 논하지 말라고 하시자 듣는 이가 이미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리어 직지를 제수하시니 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제 소인이 만약 때를 타고 점사로 진출하여 인연을 붙들고 매달려서 그 세력이 다시 떨치게 되면 신은 두렵건대 후일의 근심을 장차 막을 수 없을 듯합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면서 소인이 뜻을 얻은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옛 사람은 작은 때에 방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세번 생각하소서 했는데 옷으로 그 끝에 쓰기를 임상의 죄는 무술년에 있었으니 천도도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데 하물며 인사이겠는가. 지난날의 일을 대간이 비록 법에 의거해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그 실정에 지나치는데 더구나 어느 날 상을 더 가하는 것은 그 자신을 사랑하여 장차 그 세력을 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비의 공으로 인하여 그 아들에게 상을 미루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뿐이다. 또이 일은 대비의 강령을 위하여 신하에게 언어를 베푸는 것인데 경등은 한가 임상만 미하고 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니 내가 항상 경등을 믿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성주실록 222권 성주19년 11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경준이 아뢰기를 지난밤은 원식인데도 때가 지나도 월식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관상감 추산관을 공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그리고 다시 자세히 추산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이 좌절을 올려 임상옹의 소윤과 내관 의원 등에게 상을 당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성주실록 222권 성주 19년 11월 18일 장축 첫 번째 기사 사무 대사원 이측 등이 좌절을 올려 임사홍을 소용하는 일의 잘못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성주실록 222권 성주 19년 11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약방제조 윤필상 등과 이어서에서 시위한 인원을 인장전들에 명수하여 모두 80여인으로 술과 풍악을 내려줬다. 술이 반쯤 취하자 전교하기를 오늘의 일은 다른 잔치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각각 모두 취하고 일찍 돌아가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무부대사원 이측 등의 상소에 이르기를 신등이 요즘 임성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는데 어서에 이르시기를 유시하기를 자세히 하였는데 어찌 번거롭게 말하느냐고 하시니 신등이 유시하기를 자세히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임원준의 공이 중하다고 해그 아들에게 상을 미루어 준다고 한다면 임원준의 공을 갚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은 신등이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사홍의 일이 실정에 지나치다고 말하면 임사홍의 마음과 행실의 악함은 신등이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사는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 까닭에 임사홍도 반드시 허물을 고쳤을 것이라고 하면 임사홍이 옛 악함을 고치지 아니하고 방자하여 끊임이 없는 것을 신등이 또한 말하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른바 유시하기를 자세히 하였다고 하신 것은 신이 참으로 의혹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작은 악덕에게 미치지 말고 오직 어진이에게만 주라고 하였으니 장명은 어진이를 대우하는 바인데 악덕에 미칠 수 없습니다. 또 이르기를 공 세우기를 힘쓰는 자는 상을 주어 힘쓰게 하라고 하였으니 상전은 공이 있는 이를 표창하는 것이므로 공이 없는 이에게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상은 크게 악한 것만 있고 조그만 공도 없으니 작상의 명을 함부로 더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임사홍이 문묵의 작은 재주가 조금 있다는 것으로 끝까지 버릴 수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대저 재주는 군자의 재주가 있고 소인의 재주가 있으니 소인이면서 재주가 있으면 이는 호랑이가 날개를 가진 것과 같아서 반드시 나라를 그르치는 데 이를 것입니다. 임사홍의 재주는 바로 소인의 재주이므로 전일에 붕당을 사겨 맺고 조정을 탕란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재주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두 번이나 상사에 조정을 욕한 것도 재주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흉하고 강경한 재주로서 전하의 은총을 도둑질하여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방자에 군다면 후일의 화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식한 머리는 한심스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데 전하께서 일찍이 깨닫지 못하시고 산처럼 마음을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소인을 사랑하며 이처럼 극도에 이르십니까? 예로부터 제왕이 그 사람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서 신임하다가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는 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소인인 것을 알면서 도리어 사랑하고 신임하여 어지럽고 망하는 게
계단을 열게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임사홍의 간사함을 아시면서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니 신등은 국사가 이로부터 날로 그릇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하늘과 조종께서 전하에게 맡기신 것은 대개 백성을 보호하고 종사를 튼튼히 하여 크나큰 터전을 떨어뜨림이 없고 위대한 업을 억만년 무궁토록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소인을 기용하면 어진이가 물러가는데 소인을 기용하여 어진이가 물러가면 백성이 병들고 종사가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사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이 즐겨 이르시기를 능히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 보답하고 나의 후손이 터전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신등이 여러 번 성충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어리석은 말이 성충에 거슬린 것입니다. 이윤이 태갑에게 고하기를 말이 당신의 마음에 거스리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 합당함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거든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이 거스린다고 하지 마시고 공평한 마음으로 자세히 생각하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어 소인이 나라를 그르치는 조짐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이 상소하여 다시 임사홍 일을 논하였으나 윤회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0일 김미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0일 김미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윤 김호가 아뢰기를 예로부터 소인이 벼슬에 나아가면 동료를 끌어들여서 조종에 버려두고 결탁의 순치가 되어 국가의 큰 존벌레가 되는데 이제 만약 임사홍을 기용하면 또한 반드시 호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은 김봉이 아뢰기를 신등도 임사홍의 서용과 환관 의원들에게 외람되게 작상을 더한 잘못을 논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께서 강령하심으로 내가 몹시 기쁘고 다행하여 군신과 함께 즐기고자 하여 이에 백관에게 계급을 더하고 헌관 의원들의 시약과 내공의 수고를 생각하여 특별히 한 작업을 더한 것이다. 가령 말하기를 시약과 내공은 바로 직분이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어찌 상을 줄 만한 자가 있겠는가? 내가 평상시는 감히 관작으로서 이들에게 외람되게 더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대비를 위하여 특별히 언전을 베푼 것인데 무엇이 지나친 것이 있겠는가? 또 그대들은 임상월 나라를 그르치는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생각하기를 반드시 이를 예치가 없다고 여긴다. 이제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대간과 홍문관에서 번갈아 논청하여 비록 삼공에게까지도 조금도 가차함이 없는데 비록 나라를 그르치는 간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꾀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찌 용서하겠는가? 또 서하군의 시약한 곡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한 계급을 더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엔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미친 것이다. 임성 이미 공신의 적장이 되었으니 관리로 마땅히 녹용하여야 한다. 다만 무술련의 주로서 물리친 지 오래이다. 이제 그 아비가 큰 공이 있으니 그 아들을 기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김봉이 아뢰기를 임원준이 비록 시약한 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승록대부에 올랐으니 보시한 언해가 중하다고 할 만합니다. 어찌 반드시 또 죄가 있는 그 아들을 기용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성명께서 위에 계심으로 비록 나라를 그르치는 간신이 있더라도 나라를 그르칠 이치가 만무합니다만 다만 한번 임사용 을 기용하면 후세 자손이 반드시 선왕의 고서를 준수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어느 조에 임사홍은 죄가 있었는데 특별히 기용하였으니 지금 아무개가 아무리 비록 죄가 있더라도 기용할 수 있다고 하여 소인을 오려 쓰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조종의 기업이 이를 따라 위태롭게 될 것이니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김호는 아뢰기를 임원준은 대술을 하기에 앞장서서 공도를 어지럽혔고 임사홍은 임금을 공경하지 않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임희재는 법을 어기고 향유에 나아갔으니 법을 어지럽히는 것은 모두 임가 삼부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하군은 이런 세종조에 있었는데 선왕께서 이미 허통하게 하여 벼슬이 급품이 이르렀으니 이제 추론할 수 없다. 또 임사홍의 상서는 그 아비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였는데 그대들이 이르기를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말이 참으로 실정에 지나친다 하였다. 김봉이 또 아뢰기를
선일의 헌납 이세경이 영안도에 사는 백성 300호를 별도로 내 수사에 붙인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아뢰니는 이제까지 반락이 없으므로 감히 폄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조정주로부터 그렇게 하였는데 가볍게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김봉이 아뢰기를 이제 내 수사에 속한 양민 300호가 각각 보인 2호를 가졌으니 이는 900호가 언익하여 역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민으로 중한 무역을 피하고 가벼운 무역에 나아가려는 자가 모두 투숙하니 이로써 군액이 날마다 줄어듭니다. 예로부터 왕자는 사유가 없는데 이제 어찌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유례가 이미 오래인데 어지럽게 고칠 수 없다. 또내 수사에 속한 액수가 있는데 그 액수 외에 투숙한 자는 군적에 수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좌우에서 말하기를 수령들이 모두 이리 궁금해 가는 것이라고 하여 감히 쉽게 할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김봉이 아뢰기를 해주에 사는 본국 노자가 죄를 범한 자가 있어 특별히 전가 사변하였는데 이로부터 평안도 백성이 비로소 소생하였다 합니다. 이제 또한 영안도 사람을 모두 군적에 붙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해산진의 장성 밖에 극성을 설치하고 구덩이를 파서 피인의 왕래를 막는 것을 신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저 땅은 광활하여 적의 길이 하나만이 아닌데 비록 요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래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들은 마땅히 덕과 은혜로 어루만져야 할 것이며 먼저 기계를 설치하여 의욕을 보일 수 없습니다. 또 보화토가 부리는 야인들은 회령에 머물면서 들어가지 못하여 비인들이 비록 수혜하는 명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보화토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부리는 자는 접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은 마땅히 권위 내게 있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비할 겨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저들이 그 권을 잡고 우리가 대비할 겨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요회를 설치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어찌 지금 변경이 없다고 하여 방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은 마땅히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나타내야 할 것인데 어찌 먼저 약함을 보일 수 있겠는가? 여러 번 쇠한하라는 요서를 내렸으나 이제까지 따르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를 약하게 본 것이다. 이제 만약 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들도 두려움을 알고 혹시 쇠한할 도리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가차는 용서이다. 성주시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0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22권 성종 19년 11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직과 사관 봉원효가 아뢰기를 임사홍이 전일에 중환주를 범하였으나 목숨을 보전함을 얻었는데 요즘 또 그를 오려 대관을 꾸짖고 욕함으로 정교를 받들어 추국하자 항거하고 승복하지 아니하였는데 문득 너그럽게 용삼을 받았으니 성상의 은혜가 만극하였습니다. 이제 임원준의 공이 크다고 하여 임사홍이에게 미루어 상을 준 것이니 임원준의 공은 신등이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 공이 크다고 하면 후하게 상을 더하는 것은 가하나 임사홍 기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임사홍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무술련의 죄도 애매한 것이 아니다. 요즘 상사한 자는 사무에서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지목하여 죄를 삼았는데 그 실정에 지나친 것이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칙이 대답하기를 임금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물으시면 실정에 지나친 듯합니다. 다만 임금은 작상을 자기의 사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의 물건으로 삼는다면 임사원 같은 자도 승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 승록대부는 극품이므로 반드시 공이 많음을 기다린 뒤에야 가하는 것입니다. 한계에는 인물이 고미하여 사람들이 모두 정승이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이제 그대로 있고 서거정도 자신이 덕망이 지녔으나 모두 이 계급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임원준에게 더해졌으니 임원준은 조정조에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상은 요즘의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행실의 약함은 승상께서 화나게 하시는 바인데 어찌 다시 기용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계단이 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22권 성조 19년 11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무의 사례기를 대전 내 무릇 공사 이품 아문은 직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신문은 비록 이품 아문이라 하더라도 단지 대내의 감선 전명 숨은 소재뿐이고 해당한 공물을 관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전 내에 굽은 아문 밑에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사사로운 일이라면 비록 306경이라 하더라도 관례로 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내시부에서는 부자를 분간하는 것부터 작은 일까지 회사에 통과하지 아니하고 거만스럽게 계달하니 이는 황건의 방자한 조짐입니다. 그리고 승진은 후술의 임무로서 유윤을 출납하는데 황건의 외람된 일을 논박해 아뢰지 아니하고 일체 육조 예에 의하여 판하하니 어찌 역시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마음대로 아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자 도승지 송년과 우승지 이계남이 아뢰기를 사무에서 신등을 논하는 것이 이르렀으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이는 내 시부의 예사이다. 이치기 전에 승지가 되어 이미 그것을 알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대사원이 되면 이와 같은가? 그를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이치기 와서 아뢰기를 신이 승지가 되어 병방, 공방만 맡았으므로 다른 방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를 당하여 만약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아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만일 예사 일이라면 내 시부에서 직접 아뢰었던 것이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공공연히 계달하였기 때문에 신등은 방자한 조짐이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영의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아니면 직접 아랠 수 없는데 더구나 내 시부이겠습니까? 또 승지가 유연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래. 비록 직접 아랬다 하더라도 회사에 내려서 분간하게 하는데 어찌하여 방자하는데 이르렀겠는가? 방자하다는 말을 물어보라 하였다. 이치기 대답하기를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어 각각 그 임무가 있으므로 강상에 관한 일은 사무에서 주장하고 형우고 일은 형조에서 주장하는데 회사에 제출하여 분간하게 하면 어찌 방자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질구레한 일을 황건히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만스럽게 계달하니 이는 바로 방자한 조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내 시부에도 범금이 있어 비밀을 감찰하는데 어찌하여 방자하다고 이르는가 하였다. 이치기 아뢰기를 자기의 일을 공공연히 계달하니 이는 방자한 할 조짐입니다. 이제 만약 재상에게 물으면 이를 옳고 그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방자하다는 말은 내가 참으로 불평스럽다. 이른바 방자하다고 하는 것은 쇠한 세대의 못난 임금이 환관을 제어할 수 없어 화란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지금 조정에는 임금을 보필하는 어진 신하가 많고 안으로 정권을 도둑질하고 농락하는 간사함이 없다. 내가 비록 용렬하고 사리에 어둡기는 하나 환관을 용서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환관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겠는가?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사헌부의 주의이고 그것을 말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이는 과인의 허물이다. 이제 예사의 일로서 놀랄 만한 글과 말로 사람의 듣는 말을 놀라게 하였으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안부는 백관을 교찰하는 것이므로 만약 황관이 방자하면 또한 마땅히 규약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규약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방자하다고 말하는가. 또 재상에게 묻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재상들이 대관을 비유하고 잘못하다고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는 것이다 하니 이치기 아뢰기를 신등은 비록 306경이라도 모두 탄핵하는데 하물며 환관에 방자한 것을 무엇을 꺼려서 탄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역대의 환관이 방자한 것은 모두 쇠한 세대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환관을 엄하게 제어하시는 것을 신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효진은 환관의 장인데 죄를 범하자 장을 쳐서 내쳤고 내렸고 김자호는 앞에 모시는 급사인데 죄가 있자 장을 치고 계급을 낮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이제 또 이처럼 하니 아마도 이는 방자한 조짐인 듯합니다. 이것이 비록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는 것이며 전하를 쇠한 세대의 못난 임금이라고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